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마랑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했던 운동은 바로 불도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근비대와 그리고 근지구력 향상 목적으로 합니다.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할 수 있고 분할 운동이며 운동 가짓수는 최대로는 5개, 최소는 3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트수는 미니멈은 5세트, 이제 맥시멈은 7세트 정도 놓으시는 게 좋고요. 휴식시간은 한 30초에서 60초 정도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분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느냐, 전신 운동에 있어서 발륨수와 더불어서 좀 더 호흡적이고 더 근지구력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려요. 여기서는 금지하는 게 있어요. 바로 workout to failure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것을 이제 막습니다. 왜냐하면 실패 지점까지 가시게 된다면 그 다음 세트를 여러분들이 지정한 랩스를 못하게 돼 있어요.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점점 자세가 굉장히 무너졌다는 거예요. 자세도 만약에 무너졌다고 하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휴식을 하고 더 온전한 세트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휴식 시간이 짧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굉장히 괴롭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게보다 더 낮춰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불도저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나중에는 더 흥미롭고 좋은 운동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